안녕하세요, 조이입니다. 오늘은 바로 카페 로그입니다. 제가 옛날에 지미스 커피 카페 로그를 하나 올렸었거든요.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구석구석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토론토에 진짜 살고 계신 분들,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계신 분들, 아니면 뭐 어학연수나 캐나다에 살고 있으시면서 특히 토론토라는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카페나 볼거리가 있는지를 전해드리고자 그때 카페 로그라는 거를 시작했었는데요. 제가 이 부분 여기다가 링크를 달아둘게요. 이쪽 가서 카페 로그 1을 보시면 되고요.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카페입니다. 제가 오늘 두 번째 카페를 어디로 갔냐면은 이름은 바로 라이블리후드라는 카페예요. 여기거든? 라이블리후드 카페. 그 위치는 컬리지 스트리트하고 스파다이너 스트리트 그 주변에 있거든요. 자, 이게 바로 오늘 카페인데요. 요 카페인데요. 이제 이쪽 컬리지 스트리트하고 여기 스파다이너 스트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 스트리트카를 내리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되는데, 사실 이 거리가 다 그냥 켈싱턴 마켓이에요. 그래서 볼 것도 엄청 많고 좀 재밌어요. 그리고 이 아래로는 쭉 다 중국인 차이나타운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래로도 쭉 볼 게 많고 재밌을 거예요. 이 카페가 특이한 점은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시리아나 뭐 그 외 기타 등등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난민들이 엄청 많이 대거 들어왔어요, 이 캐나다에. 그래서 사실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원의 난민이 들어오다 보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. 난민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생긴 카페인데, 거기 가면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, 또 그 진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다 난민들밖에 없어요. 네,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카페더라고요. 근데 그 점이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카페에 가면은 기존에 있는 카페의 메뉴도 맛볼 수 있지만 그 시리아나 아니면 터키의 그 아침 식사, 뭐 시리아식 음식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또 거기 가면 시리안들이 만든 가방이나 뭐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홍보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, 저는. 그래서 제가 가서, 사실 저는 가서 과제를 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카페가 돼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. 저기야! 아, 너무 추워. 와, 대박 추워. 맞아, 난민들을 시스템으로 안 쓰는 그 카페. 그 느낌인 거 같아. 나도 애들 딱 쑥 봤는데 좋아. 좋은 치즈로 만든 거야. 먹고 살으라고 취업을 시켜준다는 거지. 근데 맛이 괜찮아. 메뉴를 볼까요? 메뉴 하나도 안 보네. 나는 라떼 먹을래. 그래, 저기 봐봐. 저 시리안 티가 있지. 터키시 티. 여기가 시리안이랑 터키시 난민들을 스텝으로 쓴다 그랬어. 근데 좋은 취지다. 그치? 카페가 아담하고 좋네. 여기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Fair trade is fine. Fair trade is fine. 이 와이파이 패스워드. 나니? 아이스 카페라떼 시켰더니 아이스 가지려고 지하에 내려왔어. 이게 뭐야? 살짝 이렇게
이 사람도 난민이네. 어, 시리아에서 왔어. 아 이게 하나하나씩 다 있다. 어. 이거 또 열고 싶잖아. 열려? 이 옆에 열리는 것 같은데. 안 열려. 안 열리고요. 구멍만 있습니다. 이렇게. 구멍 있어. 너무 아기자기. 라떼를 받았어요. 살짝 섞어야겠다. 꿀 넣고 싶어. 헤이즐넛 시럽도 모자라. 여기는 지하 1층인데 화장실 가는 중이에요. 근데 여기도 좀 살짝 이쁜데? 그쵸? 그런 책들이 되게 많네. 그런 다른 나라들도 많고. 어쨌든 화장실 좀. 카페가 크지는 않은데 좀 담백하게 예쁘다고 해야 되나? 엄청나게 많은 막 데코레이션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테이블도 적당히 넓게 괜찮게 잘 있었고, 일단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괜찮았어요.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컴퓨터 작업을 했었어요. 근데 저희 집이랑 살짝 거리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자주 가지는 못할 것 같고, 근데 좀 카페 자체가 좀 특별하고 살짝 뭔가 캠페인적인 면도 있고 의미도 있고, 그러니까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. 그리고 커피도 괜찮았어요. 맛있어요. 네. 그러면 저는 조이로그나 아니면 뭐 카페로그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